아직까지 나같은 거 없고요. 짧은 피자 누구냐 진짜. 저렇게 날 찾아주니까 점프까지 서비스로다가 짠. 하하. 오늘은 타워 오브 헬에서 재미있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바로 이 상점에 가면 과속, 무적, 무중력 뭐 이런 거 아이템 있죠. 안개, 색반전 확장, 이 추가 시간 이런 거 더블 점프.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역시 무적이죠. 무적은 저기 현관 보이죠? 그 현관에 대어도 죽지 않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엄청 좋은 아이템. 안개는 눈앞이 흐려져가지고 안개 이렇게 막 끼는 거야. 그래서 몰라. 무중력은 이제 점프력을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솔직히 이거 별로 그렇게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점프할 때 머리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별로고. 그리고 확장은 타워를 한 칸 늘려주는 거고요. 뭐 보이지 않은 더블 점프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실루복스 35루복스기도 하고요. 요거 버니홉 체크포인트, 이거 체크포인트는 좋은 거니까 안 되고. 버니홉 요거 모두가 점프 계속 빵총 이렇게 계속 뛰게 해줘요. 얼마나 거슬릴까. 그쵸. 그런 아이템들인데 근데 이 오빵 친구들이 좀 싸우고 있어.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어떡하지 싶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친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여기 지금 떠들고 있는 이 친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이템을 한번 써볼 거예요. 지금 1분 30초나 남았으니까 이거 이 시간 동안 타워를 좀 오릅시다. 좀 아깝잖아요? 1분 24초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다 쓰는 거? 슈? 제가 요즘 이거 점프맵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워 오브 헬이나 더 타워 오브 헬 할 때는 따라가기를 풀어둘 거예요. 그래서 저를 팔로우하면은 팔로우한 사람들은 따라올 수 있게끔 해놓을 거니까 만약에 자로가 타워 오브 헬이나 움직이는 거였군요. 타워 오브 헬이나 더 타워 오브 헬을 하고 있다면 따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점프 누가 하면 들어갈거야. 갔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괴롭힘의 시간이 되겠죠. 친구들 얼굴 보면 굉장히 험상궂게 생긴 친구들도 많아요. 과연 저 친구들 인상대로 과연 성격도 더러울지 봅시다. 자 보자. 얼른 시작해봐요. 저 친구들 막 올라가고 있죠. 우선 보이지 않음으로 투명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투명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실루복스입니다. 물론 이 타워가 사라지면 이것도 없어지겠죠? 자 반응 보자. 반응 제발. 물음표 찍혔고 일단. 페이지 누구냐고 지금 물어보는 친구도 나왔고요. 너무 신나는데? 벌써 너무 괴롭다. 지금 요 정도 친구들 요 정도 있고요. 이 친구들이 과연 나갈지 안 나갈지 한번 봅시다. 아우 야 왜 이렇게 뭐냐 이거. 다시 추가 1인칭으로 한 다음에 너 좀 잘하는데 근데? 너 좀 잘하지 않아요? 안 보이는데 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지금 친구들 싸우느라 내가 이거 투명 광고 쓴 거에는 관심이 없어. 제가 어떤 친구는 무시하라고 말리고 있고. 왜 그럴까? 왜 싸우는 걸까? 어쨌든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 나는 지금 투명한 상태인데도 엄청 고수처럼. 괴로워요. 안 보여. 안 보여. 드디어 관심 가져주는 사람 한 명 있었다. 근데 저 친구도 저게 끝인가 봐. 조금 더 욕 안 해주니? I am from Korea래. 저 친구 한국 사람이라는데 왜 영어 쓰지? 어렵게. 정말 잘하죠, 저. 1인칭으로 하면 마우스가 가운데로 와가지고 내 위치가 어딘지 대강 알 수 있게 돼. 점프! 점프! 잘하고 있고요.
엄청 잘하고 있고요. 자꾸 아흐냐 저기서 미끄러지냐. 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스크롤이 사라졌죠? 이 정도면은 친구들이 좀 빠져나간 기분인데? 이때쯤 타서 버니홉 한번 써봅시다. 버니홉 꿈메하기. 여기 봐봐, 왼쪽에 보면 누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딴 썩 가야겠네? 이딴 썩 가야겠네가 무슨 소리지? 딴 썩을 가야 된다는 소린가? 어쨌든 지금 저 지금 계속 깡총깡총 뛰고 있죠? 이렇게 깡총깡총 뛰고 있는데 친구들 많이 사라졌어. 오른쪽 봐봐요. 이제 아예 스크롤 자체가 사라졌어. 드디어 못 버티고 빠져나갔나봐. 점프 점프.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근데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 한 명이 들어왔고 다시 들어오는 친구가 있네. 왜지? 모르고 들어왔나봐. 이제 딴 방 가봅시다. 딴 방 가가지고 그 방에서도 한번 해보자. 여기 3분 30초 남은 방이고요. 엄청 많아요 지금 사람이. 얼마나 빠져나갈지. 일단 유령부터. 10 로벅스 구매. 구매해주고 쩍스. 지금 쇼트 피자 구매했다고. 자, 친구들 반응 봅시다. 제발. 아니 아니. 하,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어. 저런 반응을 원했다고 내가. C 나왔고 C? 그 C 뒤엔 뭐죠? 친구? 너무 좋은데? 지금 누가 확장도 해놨구나? 누가 지금 한 칸 늘려놨어. 그래도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단한데? 짧은 피자가 누구냐? 오, 영어 해석 좀 하는 친구구만. 짧은 피자는 접니다. 자루요. 저가 바로 짧은 피자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왔어요. 룸북스를 들고 왔다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네요. 아니, 모래시계 산 거 후회 중. 저 샵샵샵샵은 날 욕한 건가? 아, 돈 날렸다고. 와, 미안하다, 친구야. 아. 근데 그거 모래시계 정도는 뭐 그냥 타워 오르다 보면은 룸북스 아닌 걸로 살 수 있잖아. 아, 아직까지 나간 친구 없고요. 짧은 피자 누구냐 진짜. 저렇게 날 찾아주니까 점프까지 서비스로다가 짠. 날 그렇게 찾으니까 점프까지 같이 넣어줄게. 서비스로다가 버니요. 점프 점프 점프. 저 친구는 좀 즐기는 것 같은데. 여기 생기는 거 봐. 다들 단체로 떨어졌나 봐. 대박인데? 환장 하겠네. 옥당으로 따라와. 옥당으로 따라와. 짧은 피자. 무서운 사람들이야. 옥상으로 따라오래.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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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총. 너무 재밌어요 이 친구들 반응. 한국인이구나. 내가 한국인이 아닌 줄 알았나봐. 너무 재밌어. 이거 버릇되겠어. 사람들 막 올라갈 때쯤에 괴롭히려고 쓰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깡총 깡총 하! 흥! 반응이, 비능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저 사람 나은가? 벌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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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짝. 단판엔 그러지 말래. 아, 단판에도 들어오고 싶은데? 짧은 피자 딱대 보라였다고. 와, 내가 그래서 쓴 건데. 우린 토끼지. 우린 토끼예요. 개구리가 아니라고요. 깡총 깡총 깡총. 직업 마렵대. 직업. 이제 직업 공격해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대체로 다들 반응을 잘 보여주네. 귀여워. 다들 너무 재미있는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어. 뿌듯하다. 트롤 토끼. 나간 사람도 없어 이 방. 오, 대단한데? 미안하니까 무적 써주자. 미안하니까 무적을 써주고요. 미안하니까 무적 써줄게 여. 나를
날 알아봐. 나쁜 짓 하다 걸렸어. 어떡하지? 나쁜 짓 하다 걸렸다. 이럴 수가. 무중력도? 오케이 오케이. 무중력 써주고 그리고 또 이 서비스로다가 추가 시간에 더블 점프도 좀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해줄게. 자 열심히 올라가봐 너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늘은 지금 이렇게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그만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타워 오브 헬에서 아이템을 써가지고 친구들을 한번 괴롭혀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다. 이 방 반응이 너무 좋아요. 더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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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번 되는 게 더블 점프고요. 지금 이렇게 다 써줬어요 제가. 너무 괴롭힌 게 미안해서.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